예,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동전을 던지는 것은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이죠. 뭐냐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원데 어소시에이트 파지티브 프로버빌리티 위드 디스크리트 아웃컴즈 2분의 1, 1, 0 혹은 1 둘 중에 하나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은 1, 안 나오면은 0. 그 가능한 경우는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요게 디스크리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기가 곤란한 것을 이제 컨티뉴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가능한 경우의 수가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이해가 있을까요? 몸무게를 100만 분 1억 분의 1g 단위로 혹은 1조 분의 1g 단위로 몸무게를 잰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상 continuous distribution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내 몸무게는 뭐 75.89786666544321g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들을 continuous distribu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uniform distribution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확률이 동일한 경우예요. 조금 전에 봤던 랜덤에서 뭐였나요? 조금 전에 봤던 요거 레인지 10에서 눈 감고 숫자를 하나 고르는 거. 이때 숫자 각각이 발생할 확률들, 선택될 확률은 다 똑같죠. 그것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0이 선택될 확률도 10분의 1, 1이 선택될 확률도 10분의 1, 2가 선택될 것도 3이 선택될 것도 다 똑같죠. 그걸 이제 equal weight라고 표현해요. 그죠? equal weight인데 continuous 하면서 unifor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의 모든 숫자가 다 똑같은 weight를 가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0과 1 사이의 수는 무한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PDF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uniform PDF 해서 0과 x가 x는 플롯입니다. 플롯이고 리턴 되는 것도 플롯이에요. 1 아니면은 0를 리턴하는데 x가 0과 1 사이의 값이면 1 아니면은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다 확률이 1로 동일하다는 거죠. 이때 1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의미의 1은 아니에요. 그냥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 모든 실수가 다 같은 출현 확률, 출현 빈도 우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때 1입니다. 같다는 의미에서 1이에요. 요 펑션은 다음에 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펑션인데 사실은 여기 되게 복잡한 펑션이에요. 왜냐하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의 100%로 혼돈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cumulative.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같은 이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요게 요걸 좀 지우고 그 확률 0부터 1 사이의 어떤 값을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랜덤 selection between 0 to 9 integer 로 갈게. 인티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1이고 0이고 이게 1이고 1을 선택할 확률, 0을 선택할 확률 주름에서 9까지가 있겠죠. 여기가 9까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x, y 그래프 좌표로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좌표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0을 선택할 확률이 만약에 요만큼이다 라고 한다면은 1을 선택할 확률하고 다 똑같아요. 높이가 다 같아야 되죠. 이게 유니폼입니다. 그죠? 근데 인티저가 아니고 이게 뭐 리얼 넘버다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넘버라 하더라도 같아야 되겠죠.
근데 리얼 넘버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요게 1이라고 할게. 0과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 각각의 선택이 나올 선택될 확률은 다 똑같아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유니폼이 되죠. 그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큐뮬러티브 만약에 0에서부터 다시 리얼 넘버로 돌아가면 또 피곤하니까 다시 인티저로 돌아와서 이번에 다시 또 0, 1, 2, 9까지입니다. 그래서 0을 선택할 확률이 이만큼이다. 그럼 0과 1을 선택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0 또는 1을 선택할 확률 이렇게 되고 0 또는 1 또는 4, 2를 선택할 확률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0 또는 1 또는 3을 선택할 확률은 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유니폼한 확률인 경우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CDF는 비교적 단순하죠. uniform CDFS plot 이건 간단히 이해가 되시죠. 0 이하일 경우 x가 0 이하인 경우 지금은 우리가 0과 1 사이만을 얘기하니까 0 이하는 있을 수가 없죠. 리턴 제로가 되고 그리고 1인 경우 또 마찬가지 리턴 1이 되고 0과 1 사이의 다른 모든 값은 그냥 x를 리턴하면 되죠. 그죠? x가 0 또는 0.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4가 된단 말이에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이 된다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란 말이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유니폼 CDF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라인이 꺼지고 0 이하로는 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1 이상도 다 1이에요. 그냥. 그죠? 1보다 1보다 크다라고 2가 1.5나 2.0이 될 확률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0에서 1 사이의 확률. 요거는 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말이에요. 해서 가는 거 1.0에서부터 2.0 사이의 요 라인 여기는 이렇게 라인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 어쩔까 조금 의문이 드네요. 0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0 이하 확률이 마이너스 확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확률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0으로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사선 부분만 딱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안 나타나게 그림을 그리기도 좀 애매하긴 애매하죠. 그죠? 그리고 확률이 또 1보다 큰 확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라인이 꺼져서 1로 표현되는 것도 조금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상당히 조금 해석하기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 프로그래머 개발자들,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